지난 시간에 욕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던 때를 회상하였습니다. 욕은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괴로움을 탄식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비록 현실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가 더 좋았었다 라는 고백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오늘도 욕의 자랑스러웠던 과거 회상이 이어집니다. 욕기 29장 11절에 귀가 들은 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말합니다. 예전에 욕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자신을 향해 축복을 빌어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욕을 칭찬하며 욥에 대해 열심히 자랑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욥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과거와는 상반된 현실에 놓인 욥의 심정은 얼마나 애통하며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큰 사랑을 받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비난을 받는 처지에 놓인다면 그 고통이 심히 클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권면과 소망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죄를 짓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민망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를 지적하며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점을 들어서 힘을 주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며 사랑으로 권면하여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자 어찌하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며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예전에 사람들이 왜 그토록 욥을 칭찬하며 축복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육기 29장 12절 13절에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말합니다. 욕은 선한 마음이 있었으므로 구제하고 베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빈민과 고아 등 불쌍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베풀며 도움을 주었지요. 망하게 된 사람도 욕을 위해 복을 빌었던 것은 자신이 망하게 되면 욕이 도와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과부가 욥으로 인하여 기뻐 노래한 것은 욥이 과부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빛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욥은 과부나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도와주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칭송 또한 진실이 아니었지요. 우리는 자기 유익이 될 때는 상대를 좋아하다가 상대의 형편이 나빠지거나 내 유익이 사라졌을 때는 배신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구제와 선행을 베푼 사람은 내가 선한 양심 속에 도움을 주었으니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욥처럼 예전에 내가 높은 위치에서 도와줄 때는 나를 존경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멸시천대를 할수 있느냐 하며 상대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선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도와주는 것이 영적인 사랑이며 진정한 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내어주어 구제하고 힘써 헌신하는 일꾼이라 해도 누가 나를 험담하니 불편해하고 감정 갖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 할수 없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과 행함을 보고 평가하며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잘한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며 변함없는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실수나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근수근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그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용서하고 예전보다 더욱 사랑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죄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지 않고 평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었는지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29장 14절에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합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의로 옷을 삼아 입을 만큼 일상생활에서 범사에 의롭게 살았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의를 자기 옷처럼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은 곧 자신이 얼마나 온전히 의를 행하였는지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는 말입니다. 또 욥은 자신의 공의가 도포와 면류관 같았다고 했는데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도포란 일상생활에서 예복으로 입었던 겉옷을 말합니다. 대개 다른 집을 방문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예를 갖추기 위해 입는 옷이었지요. 따라서 요의 공의가 도포 같았다는 것은 요비 자기 도리를 쫓아 행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멸류관은 왕이 쓰는 것인데 여기서는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나 신조를 나타냅니다. 즉 욥은 늘 공의를 신조 삼고 목표 삼아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까지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서 지난 시절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의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며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은 이 땅의 축복과 천국의 상급으로 남기 때문에 참으로 가치 있는 선이요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급기 15장 26절에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떠한지 10편 1편 1절부터 6절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의인은 악을 떠나 진리안에 행함으로 복되다 하십니다. 반면 악인에 대해서는 10편 1편 4절부터 6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자기 보기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욕은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었는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욕기 29장 15절부터 16절에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바리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말합니다.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요비 이런 사람들에게 눈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힘들지 않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말이지요. 또 한쪽 다리가 잘못되어 절름거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겠고, 더구나 이로 인해 멸시, 천대를 받는다면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하지만 유분 이런 사람들에게도 도움과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먹이고 입히며 돌봐 주었습니다. 여기서 생소한 자란 욥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낯선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욥은 그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신의 일과 같이 처리해 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의의 공적을 많이 쌓았었는지를 알수 있지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는지요.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이라 해도 막상 그가 망하고 나니 사랑을 받았던 이들로부터 오히려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변하는 사람의 마음이란 얼마나 악하고 간사한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변함이 없는 참마음을 이룰 때까지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해가 올수 있는 상황임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며 애통의 눈물을 흘렸지요. 초대교회 성도들,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한 질병을 치료받고도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죄악을 버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므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환경이 어렵다 해서 연단이 힘들다 해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든 성도님들은 변개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욕은 과거에 의로웠던 자신의 삶을 회상합니다. 6기 29장 17절에,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 내었었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의 어금니란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사자의 이빨을 빼내버리면 사납고 강한 면모는 사라지고 더 이상 먹이를 잡아먹을 수가 없기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욕은 불의한 사람의 강한 세력을 꺾어서 더 이상 불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결판을 지어 약한 자를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욕은 권세도 있었고 부와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다 해도 사랑과 선이 없으면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권세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 더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욕의 삶은 이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참으로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욕기 29장 18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복음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선종이란 문자적으로는 착할 선, 마칠 종자를 써서 죄가 없는 상태로 죽는 것을 말하며 날이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상태에서 죽는, 죽는다는 말 뒤에 장수한다는 말은 문맥에 연결이 되지 않지요. 따라서 여기서 선종이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쫓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복음자리는 안식처럼 평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옛날 좋았던 시절에 선을 많이 행했기에 스스로 축복하기를 나는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 것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자기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망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욥은 반석 위가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므로 즉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살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오늘도 내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세워진 선과 은은 어떤 시험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요백에게 무너지지 않는 반석을 주시기 위해 연단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적인 의를 깨트리고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이 죽어짐으로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사도 바울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자기적인 의를 버리고 진리 안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선과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